하이, 소소한 일상 속에 행복을 찾아보자. 자자자. 네, 2년 왕후 나타났습니다. 여러분들, 도시에 사시는 분들 요즘에 못 보죠? 저 봐요. 요만쯤에 항상 그 논을 이렇게 물 대고 했어요.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안서동 힐링 하우스 왔는데 바로 앞에 이렇게 있는 거 보실래요? 짜자잔. 네. 이렇게 이제 뚝 이렇게 뚝 어르신들이 해놓고요. 뚝 해놓고요. 그 다음에 저기 논에다 물 받아 놓으신 거예요. 너무 보기 드문 거죠. 이거 수로 연결하는 이거 줄 아시죠? 우리 젊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도 못 봤죠?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 많이 봤습니다. 보세요 여러분들, 이렇게요 논두렁에다 물 대가지고요 어르신들이 안녕하세요 여기 어르신이 주인이신가 봐요. 이렇게 논두렁에다 물 대가지고 여기 벼 심을 거죠? 벼를 이렇게 심으시는 거예요. 정말 우리네 이렇게 60대 70대 어르신들은요 이런 일을요 정말 잘하세요. 우리는 엄두가 안 나죠. 그러나 우리네 어르신들은요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자식들 수발하고, 수발이라는 표현보다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다 벌어서 먹여 살렸답니다 여러분들.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요 우리는요 어르신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들. 아셨죠? 오케이? 네. 저는 이렇게 논을 보고 논두렁을 보면요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요. 저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정말 다반사였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이제 논 다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가서 다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 모여서 네, 다 이렇게 상부상조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다 거들어요, 논밭을.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우리는 그 동네 어르신 집에 가요. 다 가요 우리. 그러면 김 재고 콩나물 무치고 그것만 먹어도요 우리 정말 행복했답니다. 그리고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 걸어서 갔다 오면요 우리 엄마 어르신들 논 이렇게 위에 그 다라 있죠, 다라, 그 갈색 다라 있죠, 그거 이렇게 아무도 없어? 다라 있잖아요. 다라 이어서 거기에 막걸리, 노란 주전자에 막걸리 받아가고, 그 다음 콩나물, 그 다음에 김 잰 거랑 해서 밥, 이렇게 이제 그 밥통 있어요. 이렇게 쓰댕으로 된 거. 아니면 옛날에는 이렇게 하얀 밥통 있거든요. 거기에다가 싸가지고 가서요. 이 논두렁에서요. 엄마, 아빠, 그 다음 동네 이웃 어르신들 다 모여서요. 우리 밥 먹었어요. 우리 70년대생들은요 그런 어린 날에 추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요 힘있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답니다.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보실래요? 짜자잔. 이렇게 논을 보면요 옛날 그때 그 추억이 생각이 나요. 그리고 다 이런 거 옛날에 막 논두렁 밭두렁 다 해가지고요 어른들이요 다 사람 다니게끔 논두렁 만들어 놓고 했어요. 이렇게 이 흙내음이 정말 좋아요 진짜. 그래서 지금 70년생인 제가 50대에 되어서 지금 되짚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논번기 시대였던 때가 행복했더라. 지금은 돈도 많고 부유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런 논두렁 밭두렁에서 먹었던 그 시절 내 부모 엄마가 옆에서 일하고 언제든지 밭에 가고 논에 가면 엄마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70년대생들이 행복한 세대라는 거죠. 지금 애들은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흙 하나 만져도 엄마한테 혼나고 위생적이지 않다고 하고 터치 많이 받잖아요. 과연 이게 행복한 건가요? 오, 보실래요? 짜자잔. 너무 이쁘죠? 정말 이 자연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네, 자연의 힘은 대단해요. 아, 저 이제 친한 언니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. 수돗물 다 끊겨 졸지 그지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. 보따리 메고 지금 피신가요? 근데 여러분
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. 70년대생이나 60년대생은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없는 거 우리는 해주고 갑니다. 오케이? 네, 우리 힘내요.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그러나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저는 힘이 있어요. 여러분들도 힘이 있죠? 그러니까 노력하고 가면요, 갈 수 있어요. 누구에게나 고난은 스승이에요, 스승. 그걸 통해서 내 삶에 지혜를 배울 수 있답니다, 여러분들. 저 지혜 많이 배웠어요. 오케이? 바이바이.